이제 봄이 온 것 같고 이제 우리 농부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지난해 같이 또 우리 농사를 같이 지신 분도 계시고 아마 원래 처음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2019년도 대구도시농부학교 개장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대구도시농부학교는 대구시 교육청과 내일신문이 MOU를 체결해서 이제 우리 여기 대구 마이스터고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7년간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여기 유치원 자리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가 다시 옮겼다가 아까 우리 조부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또 쫓겨가서 잘 안 보이는 구석까지 지금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대구 도시농부학교의 그 텃밭 경영은 아마 우리 뭐 대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신 우리 저 조두진 우리 씨는 내일신문사 문화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도시농부학교 교감선생님 그래서 아주 신분을 너무 잘 아시고 도시 텃밭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매일신문의 지금 연중기획으로 도시농업이 경쟁력이다라는 한판 전체 신문 정면의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25일날 자 신문에 저도 읽었는데 이 도시농업은 사실 우리 취미생활, 또 여가, 선용, 여러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아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더, 이렇게 더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참 취미생활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도시 텃밭이 구청이나 농협이나 또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 텃밭이 지금 뭐 엄청나게 대구에서 지금 막 많은데 아마 지하철 가까이 이렇게 멋진 데는 여기 뿐입니다, 사실.
점도 멀고 또 물도 제대로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제가 봐서도 우리 도시농부 학교 텃밭이 정말 가장 버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우리 텃밭 이 도시농부 학교는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같이 우리 가족들이 뭐 할아버지 뭐 아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 또 그런 가족 사랑이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뭐 소채들 채소를 갖고 와서 조금 나오면은 이웃도 나눠주고 예, 그런 이웃 사랑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공간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 아주 큰 자연 사랑도 됩니다. 정말 이런 좁은 면적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우리 많은 산소 분화자 연구원에서 우리 자연이 아주 또 더 좋아지고 맑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자연 사랑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농부 학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장이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전도진 우리 부장님께서 좀 어두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우리 텃밭에 나와 보면은 정말 너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도시 텃밭이 또 그렇게 우리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게 아까 말씀했던 뭐 주위의 아파트 사람들이라든지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산보하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 도시 농부의 의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원래는 우리가 좀 우리 내가 가꾸는 내 농장을 조금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서 아 정말 멋지게 농사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그렇게 우리 함께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해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한 해 동안 농사 부지런히 잘 지어봅시다. 저도 같이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농부학교는 이제 우리 교감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효선 써보세요. 우리 김효선 씨는 네, 거기 이제 저희들 그 텃밭 옆 함께하는 그 어린이 농부학교 거기 어린이 농부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이런 학생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또 우리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상담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렇게 잘 한 해 동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MC로 빌려 쓰다 보니까 불편한 밤이 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요. 나중에 저희들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책하고 저기 천연농약을 나눠드릴 텐데 그 나눠드리면서 저기 안내사항이 있어요. 안내사항에 텃밭을 사용할 때 필요한 뭐 안내랑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게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다 이왕에 다
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 중에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천정농장은 굉장히 강산성입니다. 전에 우리 지난 학기 할 때 왜 배한천 교감 선생님께서 알칼리성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산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200배 내지 400배로 물과 희석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라요. 입채소는 거의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채소에 같은 데만 뿌리면 되는데 200배 내지 400배 희석을 해야 되는 거고 식용 희석해서 먹는 식용 바로 밑단계의 정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드시면 안 돼. 드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괜찮은 거라는 얘기고 200배 내지 400배라는 그럼 굉장한 양이라야 많이 쓸 거야 돼. 아, 진하게 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진하게 뿌리면 식물이 다 죽어요. 진하게 뿌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거는 아무리 자주 뿌려도 2주 간격은 둬야 돼. 심지어 3, 4주 간격을 두셔야 돼. 너무 자주 뿌려도 안 좋아요. 식물이 못 견뎌요. 기본적으로 천연농약이거나 뭐다 간에 기본적으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주 뿌리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주 내지 3주에 2, 3주 간격으로 특히 막 5, 6월 달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름에 날씨 더워지고 막 벌레가 꼬일 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 양을 200개 내지 400개를 시작하니까 1년 동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써야지 푹 다 써버리고 다른 걸 개인적으로 사서 쓰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제가 그러고 여름에 통상 봄에 대비 한 포 정도 하시고 왜냐면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밑에 비료 기운이 있거든요. 봄에 한 포 정도로 하시고 가을 농사를 짓기 전에 8월에 한 포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농사 잘 지으신 분들이 저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 한다는 많이 드시는데 퇴비든 유기농이든 뭐든 간에 양이 많은 건 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료만 화학비료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퇴비도 100% 일으키고 녹아서 흘러가니까요. 그게 전부 질소고 인이고 막 그런 그 녹조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텃밭의 특징은 많이 팍 퍼부어서 잘 생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적게 투여해서 최대한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봄에 한 포, 가을 농사 짓기 전에 한 포 정도만 투입해서 조금 작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비닐 멀칭이나 비닐 하우스는 정말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편해. 비닐 멀칭 하면 편하지. 뭐 물 줄 필요도 없고 만사도 다 편하고 좋은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텃밭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대단한 생산 초내 가면 다 비닐 멀칭 하잖아요. 만 평, 이만 평을 그냥 못 지으니까. 그래서 비닐 멀칭 하는 건데 이 아홉 평을 지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야 되면 텃밭을 안 지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걸 비닐 멀칭의 효과를 제가 몰라서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비닐 멀칭이 우리가 텃밭을 짓는 철학적 의미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땀 흘리려고 오셨는데 땀 흘리기 싫어가 비닐 멀칭 해버리면 그 반감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간혹 옆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의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통로 문제라든지 물 빠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간단해.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둬야 돼. 그걸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옆에 사람이 밭에 물이 고일 정도로 내 밭에 두둑을 확 올려가지고는 옆에 사람 밭에 물이 막 고이게 해버리니 아, 여기 웬만한 물 안 고여요. 워낙 그 수로가 깊이 파여 있어서. 그렇지만 비 많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 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밭 쓰레기가 옆에 흘러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웬만한 그 농사재 같은 거를 매번 들고 다니, 좀 집에 좀 갖고 가시라고 써놓으면 그건 힘들 거라. 사실 뭐, 낯은 아니지만 홈이나 삽을 들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밭 구역 안에 놔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 구역 안에 놓기 싫으니까 통로에 던져 놓아버리거든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만을 발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에 두지 마시고 내 밭에 좀 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같은 밭을 내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득이, 정말로 부득이 내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득이 올해는 그 월 1회 매주 마지막 째주 금요일 날이지? 매주 마지막 째주 청소일. 예, 청소일. 아,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 토요일 청소를 할 생각이네. 같이 청소를 할 생각이네. 안 오셔도 돼. 청소 안 오셔도 돼. 안 오셔도 되는데 자기 밥만큼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돼. 그때 그 밭의 청소 상태를 체크할게요. 저희는 체크해서 그분들이 선착순하고 상관없이 분양을 하지 않을게. 그래야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밭을 몇 개 못 짓는다고요. 그래서 밭을 체크해서 꼭 그날 아니시더라도 정돈을 해놓으셔야지 민원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겨야 학교 선생님들도 뭐 명분이 있는 거래. 그런 점들을 좀 오해하시고, 그래서 기록표를 남겨둘게. 청소 상태가 어쨌다는 거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어른들한테. 근데 많이 들어가 있고, 적게 넣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모종은 4월달만 되면 선생님들 여기 막 그 종묘시장에 가면 모종이 막 나와 넘쳐나요. 근데 그거 사시면 안 돼. 그때 심으면 다 죽어요. 안 죽어도, 날씨가 안 추워도 안 커요. 어차피. 그게 안 크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일찍 심으면 밤에 어쩌다가 재수 없이 영하로도 한번 내려가 버리면 4월달에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심어야 돼요. 일찍 심어도 안 큽니다. 날씨 따뜻해도. 저런 거거든요. 이 우리는, 우리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이 대기 온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은 대지 온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쌓여야 온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심으실 필요 없고 5월 5일 전에만 심으면 된다. 5월달에 심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모종을 처리하는, 모종을 심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씨앗은 근본적으로 씨앗은 언제 뿌려도 상관없어요. 지 발할 때가 안 되면 안 나니까요. 근데 아무 때도 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깨는 4월 말이나 5월 달에 뿌려야 되는데 일찍 뿌리잖아요. 3월 달에 지가 있는 동안 다른 풀이 먼저 자라볼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지 싹 틀면 지는 그늘이 치여가 죽어요. 들깨처럼 강한 놈들도 제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래간만에 나가서 확 뿌리 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보면 뒤에 이렇게 저기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에 맞게 해주시는 게 제일 가장 무난해요. 가장 무난하고. 또 하나는 물 주시는 거 있잖아요. 물 자주 주시면 좋아요. 근데 물 그렇게 자주 안 주셔도 돼. 씨 뿌릴 때 물 주시잖아요. 야, 식물이 싹 트는데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다는데 물을 왜 안 뿌리는 하잖아요. 물 주실 필요 없어요. 비가 만약에 한 3주 동안 안 왔다 하면 모를까. 씨앗은 땅 속에 수분 있잖아요. 땅 속에 수분. 비가 2주 동안 안 와도 상관없어요. 모래밭만 안 해요. 그 수분이면 싹 트거든요. 그 수분이면 싹이 트는데 물을 뿌려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약해져요. 대충 심어놓으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굳이 물을 안 뿌려줘도 돼요. 물을 자주 뿌리면 그만큼 땅이 빨리 딱딱해져요. 마르면서 계속 딱딱해지잖아요. 물 한 뿌리 떠놔두면 비 온 뒤에 더 굳어진다 하잖아요. 땅이 그 말이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져요. 물 자주 주는 게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씨 뿌릴 때 꼭 물 뿌리고 이러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이 한 2주 전 안에 비가 온 적이 있으면, 비가 온 적이 있으면 안 뿌려도 돼.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이고, 처음 농사 지으시는 분 저 안에 설명도 있겠지만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을 심을 때 포트를 사면, 이게 포트면 이렇게 모종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원래 덮였는데 끝까지만 덮여야 돼요. 이렇게 막 심어준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병생계 여기까지만 딱 원래 있던 대로, 아니면 더 얕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땅을 차라리 잘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종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물을 먼저 넣고, 땅 파서 물을 먼저 넣고 모종을 넣고 그걸 갖다 부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래요. 그 다음에 행여라도 물을 주시게 될 때, 물을 주시게 되잖아요. 작물이 좀 크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물을 주시게 될 때 저기 작물 위에다 물 슬슬 뿌리거든요. 뿌리고 쭉 가요. 물 다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땅속에 안 내려가요. 그 물을 대부분 다 흘러내리거든요. 우리 그 보기에는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작물한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한 번씩 슬슬 주시고, 말라있던 땅이 수분하고 뭐 연결돼서 이제 뭐지? 풀어지면 다시 물을 줘야 돼. 그래야 땅이 들어가요. 물이. 안 그러고는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화학비료도 써야 되지. 화학비료는 나쁜 거고 퇴비는 좋은 거는 아니라 둘 다 똑같아. 똑같은데 다른 특징은 있지만 화학비료는 우리 집 봄에 농사를 짓거나 가을에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는 웃거름이라 빨리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퇴비는 천천히 효과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밭을 갈 때는 퇴비를 쓰시고 나중에 급하게 너무 안 자른다 싶을 때는 포기 옆에다가 화학비료를 한 티스푼 한 스푼씩 이렇게 주시면 돼. 티스푼 한 스푼 주시면 되는데 뭐 비료 공부 같은 거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화학비료는 되게 조심해서 줘야 돼. 너무 가까이 주면 독해서 이게 상하고요. 또 너무 멀리 주면 화학비료 중에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작물이 필요한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이라는 것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못 움직인다고요. 땅에 그냥 고정돼 버리거든. 그렇다고 멀리 뿌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멀리 뿌리잖아요. 내장뿌리 하나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나 적절한 거리를 잘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가 여기 있으면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한 20cm 정도가. 너무 멀리 줘도 안 좋고 너무 가까이 줘도 안 좋아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책을 나눠드리는 저 책 안에 보시면 되고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 바구니 장바구니 같은 장바구니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과도나 이런 칼, 그 다음에 드실 물, 장갑, 뭐 장화나 뭐 하여튼 뭐 아쿠아 슈즈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과연 밀지 모자랑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고 집에 가서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 집에 내가 텃밭 좋아한다고 이걸 흥부는 거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쳐다보다 안 해. 따듬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불화 일어나요. 정말로 흥부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여기서 따듬어서 여기서 버리시면 텃밭 장소 중에 한 부분 한 30cm 정도면 퇴비용 부지로 배려해서 거기 버리시면 퇴비가 되지만 집에 가면 쓰레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시고 가는 게 좋아요. 흙도 낭비하지 않고 집에 가서 싸울 일도 없고 여기서 퇴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정리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 안에 퇴비 만드시는 분들 계시대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그러지 마세요. 퇴비 땅 파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플라스틱 박스 이런 거 막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농사를 짓는 우리는 좋은데 꼭 괜찮은데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요. 아주 싫어요. 저기 운동기구 있잖아요. 산에 가면 체육시설 있잖아요. 개인공도 있고 이렇게 윗몸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풀 없잖아요. 쓰레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징상.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거기는 깨끗한데 같은 공공시설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인식하지 똑같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더럽다는 게 이외에도 체육시설은 저 사람 쓰고 5분만 기다리면 내가 쓸 수 있지만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텃밭은 나는 못 쓰는 거잖아요. 배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더럽기까지 하면 굉장히 짜증난다는 거지.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천연농약이나 책을 나눠드리고 바로 번호도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A구역 1번부터 9번까지 계시는데 한 2주 정도 보시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다시 만나뵈드릴게요. 그러면 밭을 저희들이 원래 쓰던 밭을 일부를 학교에 다시 내놓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임을 좀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좀. 이동영님. 예, 이동영님 10번 받칩니다. 아무 오셨습니다. 예, 예 책 받으시. 박수자님. 박수자님. 15번 받칩니다. 김희수님. 희수님 22번 받칩니다. 김필희님 25번 받칩니다. 네.
김창일님 26번 받칩니다. 배용기님 앞에서 문자를 드릴게요. 선생님 문자를 드리면 그 전화번호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지금 우리 텃밭 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뭐 장비 같은 거, 텃밭 장비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포미나 장갑, 모자, 물조리개 정도만 우선 하시고 그걸 막 사지 마시고, 그러면 그 장비 구경하기 시작하면 막 사고 싶어지거든요. 별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고, 막 밀고 다니면 땅이 저절로 막 갈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있나 하고 나쁘기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호미 정도로 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사고 싶으시면 옆에 분들 쓰시는 거 한번 보고 써보고 그렇게 사시고, 그냥 뭐 광고 보고 사면, 제가 정말 많이 사왔거든요. 정말로 많이 샀습니다, 제가. 근데 거의 쓴거 없어요. 거의 쓰기가 힘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도구 그대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구역, 오늘 자기가 A구역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그 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착순하고 상관없이 그 밭은 다시 학교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으시고, 또 짓겠다 못 짓겠다를 결정하실 때도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으시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우리 큰 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행사는 끝났으니까 밭으로 가보셔도 되고, 궁금한 거는 책 보면 대부분 다 있지만 책 보고도 도저히 못 풀겠다 하신 거는 우리 저 김효수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답 잘 해드릴 겁니다.